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이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중한 상황에도 남북 간 대화는 재개돼야 한다며 북한의 특사를 파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